나올 못하는 것 빼고 다 잘하는 전천후 이장이 떴다. 건강 체조 대회면 체조 대회. 천연 염색 교육이면 염색 교육. 이 또 뭐고? 아, 꽃밭 가꾸기면 가꾸기. 여기 못하는 거 없는 슈퍼 울트라 맞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 동산리의 특별한 행복 비결은 이 한몸 불사지르마. 총대 메고 나선 일꾼 든든한 복덩이 권은자 이장입니다. 올해 56, 20여 년 전 농업 경영인 집행부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을 거친 덕분에 농촌 사정에 환한데요. 평일에는 매일 장봐서 어르신들 점심상 차리랴, 틈틈이 마을사업 응모해서 진행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권은자 이장의 꿈은 마을 양로원 만들기. 어르신들이 여생을 즐겁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권은자 이장님, 당신을 우리 동네 1등 일꾼으로 인정합니다. 겨울철 비닐하우스의 작업 환경 개선과 하우스병 예방을 위한 작업 요령은 다음과 같다. 비닐하우스 작업이 많은 겨울철 경남 농업기술원이 안전한 영농을 위한 작업 요령을 당부했습니다. 첫째, 하우스 안과 밖의 기온차가 너무 나는 거 좋지 않아요. 중간중간 자주자주 쉬어주세요. 둘째, 하루 5시간 이상 하우스 작업 앙 돼요. 바깥 공기를 자주 마셔주세요. 습습 후후. 셋째, 물을 많이 마셔주세요. 소금을 약간 타드시면 더 좋습니다. 꿀떡 꿀떡. 넷째, 하우스에 온도계를 달아놓고 심심하고 출출할 때마다 확인해주세요. 작업복은 약간 춥다 싶게 입어주세요. 간단한 작업 요령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 농사 됐어요. 얼마 전 진주 명신고등학교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진주 어디까지 가봤니? 진주의 아이들이 소개하는 진주는 어떤 모습일지 사뭇 궁금해지죠. 9명의 공동 저자들, 작가라는 타이틀이 신기하고 설레는 눈치입니다. 제 글이 얼마만큼 독자님들께 진주로 오고 싶게 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진주로 와서 제 글을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시 가을의 매력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마음껏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발간은 경남교육청의 학생 책쓰기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한창 감수성이 말랑말랑한 나이, 작은 경험 하나가 소중한 시기니까요. 많이 읽어주세요. 풍년! 올해도 지리산 곶감이 풍년이로구나! 지리산이 키운 경남 곶감, 입에 착 감기게 쫀득쫀득 씹는 맛이 일품이죠. 올해는 날이 차고 습도가 낮아서 유달리 더 맛나답니다. 경남 곳곳 곶감 축제도 풍년입니다. 먼저 이번 주말 산청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전국 곶감 열의 하나를 차지하는 산청 곶감 축제가 산청 곶감 유통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온 가족을 위한 부대 행사도 풍성합니다. 바로 그 뒤를 이어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하만 곶감 축제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하만은 특별히 서울 청계광장에서 행사를 치를 예정인데요. 시가 적고 부드러운 수시로 유명한 하만 곶감, 유감없는 매력 발산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주자는 함양, 다음 주말 서하면에서 열리는 함양 곶감 축제에 이어 25일부터 4일 동안 함양도 서울 나들이에 나섭니다. 서울 처음 지리산 곶감만 비주가 장난이 아니긴데. 지리산 호랑이보다 힘센 경남의 지리산 곶감 선전에 기원합니다. 어흥! 베트남으로 봉사를 가기 전 발대식. 우리는 모두 희망찬 마음을 안고 봉사에 임할 것을 각오합니다. 영산대학교 방송 컨텐츠학과 28명을 포함한 영산대 해외 봉사단이 베트남 빈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첫 봉사는 김리엔 초등학교 한글, 태권도, 벽화 그리기, 헤어 미용, 율동 등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봉사 장소는 SOS 마을인데요. 이곳에는 고엽제 피해로 고아가 된 아이들이 머물던 장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보통의 마을과 같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우리는 봉사를 통해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배대학교에서의 문화교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두 나라의 전통 음식을 나눠 먹고 공연을 보며 또 한 번 봉사의 위대함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헤어짐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어요. 더 성장한 우리를 위해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상 1월 10일 수요일에 난 알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